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벼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열방을 통치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고통하는 인간들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격을 통하여서 이 땅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공격을 통해서 끝없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이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현장에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수많은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더 깊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재앙은 이로 말할 수 없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방 나라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끝없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 세월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공격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시절에 선지자 시대에 끝없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두들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포로 되게 하여서 잡아가서 그들을 끝없이 그들의 삶의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또 움직였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를 통해서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두들기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이방 나라들의 분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끝없이 이방 나라들의 그 분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끝없이 20세기에 하나님은 독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또 러시아를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리고 또 일본이 분노했습니다. 아시아를 삼키려고 중국이 또 분노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열방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21세기 이 기간 동안에도 끝없이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분노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분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려고 하는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분노해서 끝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찾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4,000 종족이 우상 앞에, 점술 앞에, 종교 앞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끝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우상과 점술과 종교 앞에 앉아서 헛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우상 앞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틀린 것을,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관원들이 끝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왕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중요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40년 동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구원의 창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없이 민족들이 헛된 것을 통하여서 틀린 것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은 이 땅의 이방의 나라 이스라엘 모두를 이용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잡혀있는 영혼들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름 부음받은 자를 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구약 4000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헷불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주인공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시대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처럼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셨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단의 근실 지옥의 배경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죄와 저주와 취향과 사단의 근세, 음부의 근세를 완전히 십자가에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통치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군왕들에게 죄를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치리하는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주실 자가 누구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민족이 그를 경외하며 그를 통해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며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근세를 철장의 근세를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신 그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로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재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모든 종족의 서밋들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억의 영혼이 달려들어도 눈 깜짝하지 않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어줄 걸로 믿었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과 반대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나라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정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한 복음의 정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80억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도 안 보이고 악령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령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북녘땅을 보십시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나라니까 막 사단이 저 땅을 움직이니까 끝없는 가난과 기근에 죽음에 입사하는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의 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매년 전쟁을 통해서요 24만 명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요, 막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보면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구약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거요. 그리고 열방의 나라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개미 군단이
밥풀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개미가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쳐다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하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에 80억이 바글바글하고 움직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근데 개미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니? 이방의 나라를 두들겨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이 시대에 저 전 세계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품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면 또 사람들이 또 날아가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나. 여러분. 네, 그거를 실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20억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복음을 누릴까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능자로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주일날에 전 세계 20억의 영혼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요 천천만만군이 와가지고요 이 주일날 엄청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일날 예배 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예배를요 천사가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20억의 영혼들이 제대로 예배 드린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있잖아요. 나머진 60억을 전도하는데 3명씩만 전도하면 80억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금방 세계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후속사적인 경륜 속에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이 땅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애굽,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반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요.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뭐냐 물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피로 모든 너의 죄를 4천년 동안 지은 모든 민족들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의 피로 사해주마.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사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나보다 내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그 동네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흩어져서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도마는 저 인도까지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요, 그냥 책일 뿐이에요.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걸 100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사단의 근세, 그들의 철장 근세를, 이 사단의 철장 근세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예, 나의 왕, 여호와의 왕이신 거룩한 산 시온산에다가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꽂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시온산 예루살렘에다가 꽂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은 바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죽음의 깃발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음의 깃발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미래를 위한, 미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자, 창조, 재창조 역사 이루가는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천만 평으로 건물 치면 뭐합니까? 주님이요, 다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다가 천국을, 이 땅에다가 천년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천국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무너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잡혀있는 이 사단의 철장 근세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예배당을 천억을 지어가지고 지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랬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약속한 그 아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와 위도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면 율법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격군이 오면 격군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 통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로 흘러가고 저 무너진 에덴 동산도, 여러분, 저 북육의 평양의 그 골짜기도, 저 베이징의 골짜기도, 저 타이페이의 골짜기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골짝골짝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전 세계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을 태워갈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추리니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밀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너희가 땅 끝까지 정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이 데이빗 왕에게, 데이빗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냐, 메시아의 언약은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요, 이렇게 멋있게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4천년을, 신약의 2천년을, 6천년을 통치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와 위대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를 살아가는 남은 자요, 또 순례자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예수아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이자 성령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에게 가까이 갔어. 네, 예레미야에게 친히 입맞춤하러 오신 그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입맞추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네요. 마귀가 와가지고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 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길에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왜? 다른 길을 가니까요. 틀린 길을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복, 하나님 누리는 복, 천국의 복을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장건세를 잡은 사단 마귀 기시한테 속아가지고 그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끝없이 영의 세력은 우리를 다가와서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잠깐일 뿐입니다. 사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철장건세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십자가 아래, 부활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20억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